좋아요, 구독, 좋아요. 방프로 채널 백수인 갔다가 공이 잘 뜹니다. 안녕하세요, 방프로 채널 구독자 여러분, 프로골퍼 방다솔입니다. 오늘은요, 롱아이언 준비했고요. 롱아이언을 칠 때 공이 잘 안 뜨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공을 띄울 수 있는 롱아이언 샷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특이하게 이렇게 짐볼을 가지고 왔는데요. 짐볼을 빵빵 쪼여주면은 공이 뜹니다. 지금부터 그 의미가 어떤 건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왜 안 뜨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뜨냐면요, 롱아이언을 칠 때 이미 안 뜬다는 거는 약간 마음속으로 알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백스윙 갔다가 칠 때 이렇게 맞춰 치시거나 아니면 진짜 몸을 다 힘껏 치려고 몸으로 막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더 안 떠요. 왜냐하면 이 클럽이 어쨌든 가지고 있는 고유의 로프트가 한 20대 중후반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25도에서 뭐 6도, 7도 이렇게 편성이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더한 경우는 23도, 2도 이렇게도 서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굉장히 발사각이 일단 낮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더 덤벼 들어가거나 상체가 덤벼 들어가면은 이렇게 클럽이 더 서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롱아이언의 고유 각도는 한 뭐 25도 정도 된다면 칠 때 내 몸이 막 나가요. 그러면은 한 3, 4도가 훅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20도, 19도로 올려서서 이렇게 세워져서 맞으면 우두를 잘 쳤을 때 보다도 더 오히려 안 뜨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좀 더 띄워주시려면 고유의 로프트를 잘 찾아주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상체가 선행되고 급하다고 좀 힘껏 친다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공이 더 안 뜨고 로프트가 씁니다. 그래서 임팩트를 할 때 어떤 양상이 좋냐면, 왜냐면 공이 조금 더 왼발 쪽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내가 칠 때 백스윙 갔다가 조금 더 달려나가는 양상이 아니라 약간 더 하체가 리드가 되면서 힙턴이 되면서 공을 조금 더 올려칠 수 있는 이런 준비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공을 직접 맞추려고 들어가다 보면은 상체가 선행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짐볼을 이용해서 어떤 연습을 할 거냐면요, 이게 없다면 그냥 쿠션 같은 거 껴주셔도 됩니다. 쿠션 좀 동그란 거 접어서 쓰셔도 되고요. 베개 반 접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일단 이 가랑이 사이에, 이 다리 사이에 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껴주시고요. 백스윙을 했다가 상체나 하체가 밀리는 게 아니라 하체 밀리지 않고 왼쪽 벽 세우신 상태에서 짐볼을 이렇게 쪼여주는 거예요. 쪼여주면 어떻게 돼요? 일단 오른발 엄지발가락 밑에 그 동그란 뼈가 딱 밟혀요. 그리고 왼다리가 쫙 펴지면서 조금 더 수축되고, 이게 밀려서 힘없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회전이 되면서 완벽한 하체 포지션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드릴이에요. 그래서 다리 사이에 어떤 물체를 하나 끼시고요. 짐볼 있으시면 짐볼이 좋고요. 아이가 있으셔서 집에 탱탱볼 있다면 탱탱볼을 끼셔도 터지지 않습니다. 그거 끼시면 되고요. 백스윙 갔다가 임팩트 때 얘를 조인다는 느낌으로 내려오시면 어떻게 돼요? 일단 이 상체가 살짝 뒤로 가면서 하체가 되게 앞으로 선행되죠. 이러면서 공은 자연스럽게 맞고 탕 떠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몇 번 반복하시면요, 일단 하체를 쪼이려고 생각하면은 상체보다 하체가 더 빠르게 반응하게 되고, 하체가 빠르게 반응하다 보면은 내가 덤벼들어서 박아치는 게 아니라 상체가 오히려 휘리릭 휘둘러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하체를 먼저 조인다, 힘을 준다, 하체 먼저 스타트한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 갔다가 공이 잘 뜹니다. 물론 이거를 다리 사이에 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뺐을 때 이렇게 다리가 잘 모아지는 거에서는 많이 좀 더 이렇게 벌어질 수 있죠. 뺐을 때보다는. 하지만 최대한 조이면서 돌면은 거의 풀 피니쉬에 가깝도록
피니쉬를 잡을 수 있으니까 한번 잡아보시고요. 빼고는 피니쉬가 아주 더 잘 잡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맥스님 갔다가 이런 느낌으로 한번 빼고 해볼까요? 빼고 조금 더 상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리 사이가 탕 조여지는 느낌으로 네, 이때 주의하실 점은요, 무릎으로 조여든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릎으로 조여야지? 이러면 이렇게 돼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안에 껴져 있는 공을 엉덩이나 이 뒷부분으로 조금 더 수축한다는 느낌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내장근과 이 코어 같은 데에 힘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이렇게 탁 펴지는 이런 하체 동작을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꼭 물체를 껴서 무릎을 조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이를 조여준다는 느낌으로 쓰시면은 아무래도 체가 위로 휘둘러지면서 올려 맞게 되니까요. 탄도 확보하시려면 오늘부터 이 연습부터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레슨은 여기까지고요. 롱아이언 잘 쳐보시기 바래요. 안녕. 뿅.